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만화책 레인저 이번 달은 다이어터 아니 뭐죠?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온비 작가가 글을 썼고 캐러멜 작가가 그림을 그렸어요. 부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웹툰에서 연재됐고 지금은 유료로 전환된 상태고요. 그리고 중앙북스에서 3권 완결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작가들이 직접 다이어트를 한 경험을 살려서 여러 자료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읽다 보면 되게 실용적이에요. 그리고 막 납득이 가요, 정말. 꼭 있어야 될 책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가 있냐면 체지방이나 근력 같은 운동에 대한 상식도 막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막 이런 것도 나와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는 이제 개인적으로 되게 그 당시에 유용한 자료였어요. 지금이야 유튜브에 자료도 많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체지방이나 근력, 아까 뭐 근력 운동도 있고 여기 뭐 체지방에 대한 상식 이런 것도 있어서 저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지방이나 근육들을 의인화해서 몸 바깥에 뿐 아니라 몸 안에서 우리가 운동을 했을 때, 운동을 하지 않았을 때, 뭐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수분을 섭취했을 때 일어난 일들, 이런 걸 되게 자연스럽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상식들이 글로 쭉 정리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거는 이제 교과로 굳이 우리가 접목을 시키자면 체육에서 체력 기르기 뭐 이런 단원 있잖아요. 거기랑 되게 잘 어울리는 단원이에요. 그리고 이 다이어트는 사실 운동만으로는 힘들다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식단. 아, 이게 되게 중요하죠. 이 책 제목 그대로 다이어트는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다이어터의 정의를 작가는 단순히 살을 빼는 사람이 아니라 마르든지 뚱뚱하든지 아프든지 건강해지기 위해 식이 조절을 하는 모든 사람을 뜻한다. 라고 이제 책에서 이제 다른 사람의 이 등장인물의 대사를 통해서 전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살 빼는 책이 아니라 건강을 위한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작가들도 건강하게 먹고 꾸준히 운동하자라는 메시지를 자기가 이제 계속 하고 있다라고 이제 책에서 작가의 말에서 말하고 있는 걸 보면 실제로 거기에 충실하게 정말 건강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굶는다고 살이 빠지는 게 아니고 건강해진다는 건 아니다. 요거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영양이 부족한 상태에서 운동하는 건 운동을 하지 않는 이만 못하다. 요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거든요. 이거 우리 학생들한테 되게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은 게 왜냐하면 가끔 보면 무슨 뭐 어디 간다 뭐 한다는데 애들이 밥을 되게 조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왜 조금 먹냐고 했더니 저 요새 다이어트 중이에요 막 이러거든요. 아무리 굶지 말아라 뭐 밥을 그래도 좀 적당히 먹어야 된다 해도 말을 안 듣다가 이 만화책 보면 아 운동과 음식을 함께 하는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되죠 애들이. 역시 선생님의 한마디보다는 만화책이 더 큰 스승이 될 수 있다 라는 걸 깊이 알게 되네요. 그래서 음식, 영양, 식사 부분이 나오는 식과 시간에도 이걸 탁 이용하기가 되게 좋아요. 정말 이렇게 여기도 보시면 막 긴장감이 맴도는 식탁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그래서 무조건 굶는 것도 아니고 적당한 음식으로 적당하게 정말 건강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 물론 다이어트를 위한 식단도 나오지만 건강 어떻게 해야지 건강한 식단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거기다가 휴식까지도 나와요. 왜 중요한가. 그래서 인간이 균형 잡힌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언들을 이제 에피소드를 통해서 풀어내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야기했듯이 다이어트는 그런데 이렇게 단순히 살 빼고 건강해지는 그런 외모가 건강해지는 그런 만화만이 아니에요. 결국은 이 책에서의 스토리라인은 한 인간이 성장하고 그리고 자존감이 점점 커지는 과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길이 쉽지만은 않죠. 뚱뚱한 사람에 대한 편견과 마른 사람을 선호하게 하는 그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는 더 그런데요. 그래서 다시 느낀 건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한 최고의 미덕. 이거 뭐라고 생각하세요? 최고의 미덕? 네. 뭔가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 노력. 그렇죠. 근데 그냥 노력이 아니라 저는 성실. 성실. 네, 성실이 짱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진짜.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내는 그런 힘, 성실이 정말 중요한데 그래서 제 모습을 이제 수지랑 같이 비교해 보게 돼요. 이걸 보면 수지? 여기 등장인물 주인공이 수지거든요. 근데 수지야말로 다이어트에 있어서는 의지 방해자입니다. 정말 그 의지가 너무 약한 그런 친구예요. 그러다가 저예요. 네. 우연히 개인 트레이너를 만나게 돼요. 찬이라는 트레이너를 만나게 되는데 이 트레이너를 만나게 되면서 다이어트를 통해서 또 자기가 스스로 성장하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성실한 삶을 통해서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평생, 진짜 평생인 것 같아요. 괴롭히는 문장, 세 살 버릇이 여든 간다, 바늘도둑 소도둑 된다,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다, 뭐 작심삼일 이런 경험들을 보면 사실은 뭐 수지나 아니면 우리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조상님들도 그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고난과 좌절을 딛고 수지는 멋진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살을 뺀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3권까지 다 읽다 보면 아 얘는 정말 멋진 사람이 됐구나. 이런 걸 3권까지 있어요? 네네, 3권까지요. 그런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지를 통해서 공감하고 나를 반성하고 또 수지를 통해서 나도 할 수 있다는 다짐을 가져보면 이것도 도덕교육에 또 딱입니다. 다양한 과목에서. 그런데 이 만화책에서는 수지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렸던 여기 찬이 보이죠? 네. 개인 트레이너인데 찬이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트레이너로서는 되게 전문가거든요. 네. 근데 게으른 백수입니다, 이 친구가. 그냥 수지 앞에서 있는 척하여 경제적 자립을 못하는 인물입니다. 반면에 수지는 어엿한 은행원이에요. 자립한 그 사회인으로서 자기 한 사람 몫을 충분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심인물은 수지지만 수지뿐 아니라 찬이도 점점 성장하게 됩니다. 수지는 다이어트에 홀로서기를 나중에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네. 트레이너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홀로서기를 하게 되고 찬이는 반대로 경제적인 홀로서기를 하게 되죠. 만화 속의 독백처럼 좀 노력만으로 외형이 점점 변해간다는 건 되게 매력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과정은 되게 고될 것 같고 또 개인 트레이너 찬이가 무슨 말을 하냐면 되게 멋있는 말을 하거든요. 마지막에 네. 3권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개인 트레이너 붙으면 누가 살못 빼냐? 누가 이렇게 비난을 해요. 그러니까 찬이가 뭐라 그러냐면 난 옆에서 숫자를 세준 것밖에 안 했어. 노력은 수지가 한 거야. 이렇게 되게 멋있게 말을 해요. 네. 근데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이제 별로 안 멋있나요? 멋있어요. 저 혼자 그렇게 생각 답도 해주고 네.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강조하는 거죠. 이제 자기의 역할, 뭐 트레이너의 역할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런 트레이너가 있다면 쉽게 뺄 수 있을 것 같아요. 옆에서 같이 살면서. 잘생긴 남자가. 잘생긴 남자가 우리 집에서 해주고, 같이 살면서 밥 해주고, 식단 해주고, 빨래 해주고, 맞아요. 옷도 다려주고, 청소도 해주고. 네. 네. 그렇군요. 다이어트는 힘든 거군요. 다이어트 이렇게 힘듭니다, 네. 여러분. 거의 현실 가능성이 없는 상황 아닌가요? 그래서 이 책을 다 읽고, 저는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그리고 우리 이 레인저들하고 같이 이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무언가에 대해서 홀로서기를 하고 있지 못하다면 이제 시작해봤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참고로 저는 요거 교실에서 이 다이어터 있잖아요. 네. 이 책을 어디다 두냐면 지난달에 소개드렸던 오므라이스 잼잼 옆에 둡니다. 네. 네, 정말 비슷해요. 네, 고난이죠. 네. 다이어터를 읽고 다이어트를 하고 싶지만 오므라이스 잼잼을 읽고 밥을 먹고 싶고. 그렇죠. 네. 어느 쪽을 선택할지 잔인한 배치네요. 잔인한 배치. 단짠단짠. 근데 결국 이건 것 같아요. 이게 자기 몸을 다이어트한다 이런 걸 떠나서 건강하게. 네, 진짜 몸의 건강뿐 아니라 한 인간이 자존감을 가지게 되기 위해서 홀로 서기 위해서 네.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가 결국은 핵심적인 주제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괜찮은 책인 것 같습니다. 이게 재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읽기가 쑥쑥 읽어져요.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그 다이어트가 왜 우리 흔히 여자들이 느끼는 건데 왜 살 빼는 거, 또 체중계 올라갔을 때 그 숫자 줄이는 거였잖아요. 네. 네. 그래서 현재 막 미용 체중이 존재하고 있고 표준 체중이 존재하고 있는데 네. 네. 예전에도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다이어트라는 거는 몸무게를 줄이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음식을 조절하고 내 생활 패턴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거다라는 거. 방금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네, 것처럼. 이 작가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네. 있어요. 네. 근데 그게 그래 말은 맞아 하고 저한테는 실질적으로 다가오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얘기하니까 맞아. 진정한 다이어트라는 건 우리의 어떻게 보면 건강한 그런 이상적인 삶의 모습, 태도이지 네. 네. 않을까라는 게 와닿거든요. 사실 지금 아직 제가 채 한 달이 되진 않았지만 제가 하던 다이어트의 방법을 좀 바꿨거든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굶기? 아니요. 예전에는 굶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네. 그 굶음으로 해서 그게 지속적으로 오래 참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는 폭식으로 이어지고 그러면 기존의 다이어트를 하기 전보다 네. 체중계의 숫자는 올라가 있다라는 스트레스 건, 엄청 받고요. 네, 반복적인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서야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그러면 다이어트라는 걸 한번 해볼까 해서 네. 제가 원래 아침잠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 진짜 없는 사람도 있나요? 저 근데 심각하게 많죠. 야행성인 거 아시잖아요. 근데 뭘 어떻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네. 그래서 궁금하다. 궁금하다. 무슨 방법을 갖고 내가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내 몸의 체지방을 줄인다는 거에 내가 포커스를 맞추지 말자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좀 내 생활 패턴을 바꿔보자 해서 새벽 5시 기상을 실천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새벽 5시에 일어나지? 그렇게 일어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네. 어르신들만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우와. 근데 다시 일어나서 그럼 뭘 하는 거예요? 무조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양치질만 하고 문 밖을 나서요. 아. 그래서 주변 공원에 낮은 산이 있는데 네. 그 산을 한번 이렇게 끝까지 가는데 6분이 걸려요. 낮은 산이어가지고 네. 네. 왕복하면 12분이 네. 걸리거든요. 네. 그곳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마지막은 그 큰 공원 둘레를 한 바퀴 돕니다. 그렇게 해서 한 60분 그냥 만보 걷기 이런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그냥 60분 걷기를 하자. 5시에서 6시까지 하는 거네요? 네. 와. 그렇게 하는데 저 원래 되게 끈기도 부족하고 네. 막 그런데 그 어떤 경험이 좋냐면 그 새벽에 나섰을 때 그 상쾌한 새벽의 공기가 정말 기분이 좋아요. 믿을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5시 못 일어나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걸 하고 있었다니. 언빌리버블하네요. 정말 완전. 네, 그래서 저도 지금 제가 저한테 놀라고 있는 게 대박. 수구리 이제 29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네. 아직 젊으니까 체력이 네, 체력이 되네요.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네. 뭐 이제 새벽 5시가 지금은 밝아요. 그렇죠. 아직은 밝죠. 그래서 네. 가능한데 지금 벌써부터도 두려워지는 게 깜깜해지면 어떡하지? 맞아요. 근데 깜깜하면 위험해요. 그럼 네. 그것도 산인데요. 네. 아무리 낮아도. 네. 그래서 이거는 위험해질 수 있겠다. 그럼 나 이걸 또 도중에 또 안 하게 되겠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생각을 좀 바꿨어요. 그러면 꼭 나와서 그때 걷지는 못하더라도 5시에 일어나는 걸 내 생활 그 일상 아침에 루틴으로 잡자. 우와. 대신 그 시간이 깜깜한 그 동절기 때는 다른 걸 하면 되는 거니까요. 계단을 뭐 올라갔다는 네 그래도 되고 아니면 아침에 책을 읽어도 네. 되는 거고 뭐 이렇게 해서 내 아침 일상 루틴은 새벽 5시 기상 그러면 일찍 거죠. 자는 건가요? 근데 또 아이들이랑도 지내다 보면 또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은데 시간이... 그러니까요. 수면 시간이 부족하지 네, 않아요? 네 맞아요. 저 되게 잠 많은데 네. 신기한 게 그 네. 새벽에 받는 기운 있죠. 네. 그 기운이 굉장한 생동감을 불러일으켜줘요. 건강한 몸이 건강해지나 봐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 다이어터 이 책을 읽어주면서 뭔가 건강한 생활 그냥 몸무게를 줄이는 게 아니라 건강한 삶의 모습 라이프 스타일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요즘 제가 체감하고 있는 거를 와. 접목하니까 더 와닿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물론 매일 체중계에 올라가긴 하지만 숫자에 그렇게 이제 민감하지가 않더라고요.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이 책 정말 괜찮은 책 같아요. 네. 오늘 빌려가세요. 네, 좀. 마치겠습니다. 네. 어우, 대단한데, 진짜.